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응급처치실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의미가 정말 실천되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제가 가톨릭 신자인 게 또 한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명동에는 성모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 서울 동부 쪽에는 이제 성바오로병원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셨던 병원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그 성바오로병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70여 년의 역사를 지니게 된 거네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기 청량리가 이렇게 미나리 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습기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강북이 많은 발전을 해왔고 주변에 이제 병원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바오로 병원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쪽은 아직 여전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자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주민이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위탁 환자라든가 가난한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료 진료는 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는 자선 진료로 이렇게 전환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바오로 병원이 근데 이제 2008년 8월에 저희들이 서울대교구에 병원을 이렇게 수도에서 봉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 그 교구 지경으로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성바오로 병원이 2019년 5월에 지금 은평구에 건립하고 있는 그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제 옮겨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끝까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 연계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은평에 있는 성모병원 새로 생기는 그 성모병원은 좀 특성화된 병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뭐 암 특성 병원이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암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단 그 진료 외래를 방문하면은 그냥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질병 중심의 어떤 센터화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벌써 70여 년 동안 그 자선 진료 정신을 쭉 잃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나라에서 건강보험 다 해준다 하는데도 우리 가톨릭 의료에서는 자선 진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교회 병원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뭐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가장 부합한 뭐 성경책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기적들과 또 환자들을 끌어안는 장면들이 항상 어디에서나 다 나오거든요. 네. 그 예수님의 복음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병자와 약자들을 위한 그런 자선 진료 내지는 우선적인 관심, 그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해당됩니다. 그 바오로 병원이 조금 성장하면서 진료 과목이 굉장히 증설되고 병원이 커지면서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그런 취지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간 그 의료시설이 빈약했던 강원도 전 지역을 돌면서 그 무유천 이동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네. 기록으로는 한 55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도 물론 어느 병원에서나 진행하고 있는 거겠지만 기초생활수급검자라든가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노숙인들의 입원이 저희 병원은 특별히 그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원이 많고 미혼모 협회와 카톨릭 이주 사목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기관 등에서 이렇게 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계층 환자들이 편견 없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 퇴원 후에도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뭐 관공소라든가 또 이렇게 복지기관 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선 진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한다는 그 CMC 영성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시 성모병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45년 해방된 이후 그 이듬해에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모두 뚫고 결국 10주년을 맞았다라는 게 무척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교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병원이 10년 동안 유지했었던 것,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10주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너무나도 긍정적이었고 또 우리가 계획했었던 대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그걸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 초창기 첫 멤버들의 어떤 긍지, 자부심, 또 감사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물론 최우선 과제이지만 선교병원으로서 많은 대세자 또 영세자를 확보했었고 또 냉담하시는 분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들 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선교병원으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0주년은 앞으로 10주년이 20주년이 되고 또 30주년으로 갈 때 어떤 기반이 되는 가장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10년 동안 잘했던 건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속 끊임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참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스님들이 10주년 때 5명의 스님들이 그 10주년 장기 근속상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헌신하셨을 텐데 네.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맞아요. 보니까 노기남 주교님 그런 메모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속상을 받은 5분의 수녀님께 금일봉을 주셨다고. 네. 근데 지금 당시 얼마쯤 주셨을까요? 글쎄 얼마라고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데 금일봉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를 어떻게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재밌어요. 수녀님들 스님들은 아마 다 이렇게 나누셨을 거예요. 네, 다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썼을 겁니다. 작년이 성모병원 80주년이었죠. 그리고 여의도 지나갈 때 보면 되게 성모님 예쁜 성모님이 이렇게 큰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저도 오늘 지나왔는데 저도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20년, 30 쉽지 않은 역사였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 일을 묵묵하게 그 하셨던 분들 때문에 이렇게 병원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서 성방직어 샤베리오 의료회가 또 창설됐습니다. 이게 한국 가톨릭 의사협회의 전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회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선교의 수호성이잖아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이 모여서 그 회를 할 때도 의술도 의술이지만 가장 첫 자리에 둔 게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가 설립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시고 또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묵상, 그러니까 피정회 같은 거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의사지만 의술보다도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해서 뭐 의사, 간호사, 뭐 또 의사 관련된 여러 직업을 하시는 분들, 간호 보조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그 모임을 했고 그 모임에서 이제 박병리 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처음 모였을 때 몇 명 정도나 모였어요? 한 20여 명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20여 명이 처음에 발기를 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로서의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당신이 선교사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역할은 선교사하고 거의 뭐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선교 정신으로 의술을 펼친 거죠. 그래서 한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각자 뭐 자기가 속한 병원,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여 만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한 500여 명 이상의 대세자들을 이렇게 뭐 대세를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 거니까 대단하네. 아마 평신도 사도직으로서는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라는 의료인의 정체성 못지않게 선교사의 정체성도 깊게 지니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의료진들이셨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성모병원 초창기의 모습부터 해방 이후 가톨릭 의료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신부님부터. 네. 많은 어떤 신부님들과 뭐 또 교우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100주년 기념 병원을 설립하고 그걸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를 베풀 수 있었던 것, 우리 카톨릭의, 한국 카톨릭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뜻을 계승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뭐 어려운 시절,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그때도 많은 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으로서 이 의료 또 내지는 선교 이 두 큰 축을 성모병원이 잘 담당해낼 수 있었으면 모든 신자들과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수도의 역사라든가 또 이렇게 그 CMC의 역사를 이렇게 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정말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 우리 수도 선배 수녀님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선배이신 뭐 박병대 원장님의 그런 삶이라든가 그런 지향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성찰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정말 감동스러웠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CMC의 한 일원으로서 지금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가톨릭 의료 역사 자체가 뿌듯하게 이렇게 가슴이 차오르는 감동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병원사를 보면서 한국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을 또 볼 수 있었던 게 자생적 평신도 공동체라는 것들. 그래서 뭐 여러 주교님과 신부님과 수녀님들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회처럼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많은 뭐 박병래 선생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병원의 발전, 한국 천주교의 병원의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뭐 이태석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려운 곳에 가서 성당을 먼저 짓는 것보다 병원이나 학교를 먼저 짓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초기 뭐 그 천주교의 신자분들도 그런 병원 활동, 그 치료 활동을 하셨지만, 요 일제 시기에도 특별히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바탕이 돼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저는 이번에 방송하면서 그 선교사로 오셨던.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마가렛 앤 마리안느라고 네. 소록도 수녀님 네. 네. 네 그분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예. 멀리까지 오셔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유를 하고 그걸 또 배워서 오셔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라고 결심을 하신 그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 많은 희생 덕에 우리가 이렇게 또 탄탄한 가톨릭 의료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거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가톨릭 의료사에서 가장 긴박하고 스펙터클했던 사건이 가득한 의학부 설립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 약조, 약조. 자선 치료에는 의지가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말씀을요. 세계 제일의 의학부가 될 겁니다. 세련된 사람들만 네.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시작이 명동에서. 본인의 영웅담 같으시잖아요. 신부님께 일단. 일기생부터 그 공부할 때.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아니, 알아듣게 말해보게. 의학부 말이야, 의학부. 내가 꼭 방법을 찾고야 말겠네.